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99페이지죠? 네. 네, 등기 신청 나갈 차례입니다. 자, 등기 신청이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번 주 또 보지 않나요?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계속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 못했던 거 몰아서 하자고요. 자, 등기 신청이란 정의가 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요청할 때가 등기 신청이란 말 쓰는데 성질은 네 가지 성질이 있게 됩니다. 일단 공법상 행위로 인정하게 되고 등기소가 공공기관이니까 공법상 행위로 인정할 것이며 비송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비송이란 것은 이제 등기소가 속해 있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에 달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재판, 송사가 있고 재판이 아닌 게 있어서 비송이란 말 쓰는데 등기신청행위는 재판받는 게 아니니까 비송행위다 이 뜻이 바로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는 절차법상에 해당할 것이며 마지막이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거기까지가 성질이고 뭐 쉬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건의 경우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유효한 등기를 인정해주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신청인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진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방식에 부합해야지만 유효한 등기를 인정해줍니다.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능력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 나눠서 권리자의 경우는 이익보는자 입장에서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권리자의 자격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법률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요구되질 않아요. 하지만 의무자 입장에서는 의사능력,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지만 자유롭게 등기할 자격이 인정이 되는데 의사능력은 둘 다 요구되겠지만 행위 능력은 누구만 요구하느냐 등기 의무자만 요구하게 됩니다. 행위 능력자가 아닌 사람 몇 명 있다고 배우셨어요? 행위 모능력자 행위 모능력자 3명이 있죠. 이상난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 그 3명의 경우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권리자가 될 수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랑 똑같은 규정이에요? 민법에 대리는 행위능력 실험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의사능력이 있는 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는 출석하지 않는 걸로 봐서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등기관이 각하사유지만 실행해버린 경우 이 등기가 무효등기냐 유효등기냐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인데 왜 유효일까? 왜 유효일까? 유효인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가 끝난 이후 무효등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등기가 끝나고 무효등기는 두 개 있다고 배웠죠? 관할 위반 등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유효라고 했으니까 무효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둘이 갈 때 권리자와 먼저 둘이 갈 때를 공동 신청이라고 불러서 각각의 능력이 따로따로 있어야겠지만 반대로 의무자 없이 혼자 갈 때 권리자 혼자 가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단독 신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단독. 둘이 가는 경우는 공동이 되겠지만 권리자 혼자 갈 때 권리자만 등기 신청할 당시에를 이걸 단독 신청이라고 쓰는데 단독 신청할 당시에는 의무자가 오지 않았죠. 그럼 권리자 혼자 갈 때 능력 어디까지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만 있어 상관없으니까 무능력자라도 단독 신청할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들은 무능력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24의 기출문제인데 권리자 먼저 같이 갈 때는 뭐라고 부르고 의심은 돼요. 계속 같이 갈 때를 공동신청 권리자 혼자 가는 경우를 단독 신청할 경우에 권리자 혼자 왔다는 얘기는 행위능력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럼 의사능력만 있으면 혼자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의 문제에서 답이 된 것이 17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없다가 맞는 말 있다가 맞는 말 있다가 돼야 되겠죠.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규정이 대리인의 경우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 있다. 똑같은 규정이에요. 같이 놓고 보시되 시험을 내게 되면 이 지문 달고 들어옵니다. 요거 요건 기본 포맷이고 요거 하나 더 나간 게 여기니까 여기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진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등기 신청 과정에서 비진위 표시가 있다거나 통정의 표시 또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개입된 경우에 이런 사정이 개입된 경우도 등기는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예요. 이것도
민법 공부할 때 비준위 표시부터 시작해서 사기 강박까지 이런 의사표시 쪽과서 무효나 취소 걸리는 것들은 민법 공부할 때 공법상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 말이 뭐예요? 공법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법상 행위를 한 다음에 이런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행이 된 경우 그 자체로 유효한 등기이지 무효가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한 분이 상담을 구하시더라고 저한테. 자기 딸이 20살, 만 20살 딱 됐는데 대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남자애가 있대요. 동갑인데 둘이 갑자기 와가지고서 엄마 왜 그러니까 자기 혼인신고했대. 그래서 에이 장난하지 마 그러니까 혼인신고했대요. 그래서 그 가족관계 등 볼 때 왔는데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띵 한 대 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너 미쳤니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라며 난 애가 좋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뭐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얘가 있으면 된다라는 그 안도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좋아서 얘한테 혼인신고 해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딸님이 하는 말이 정정신고하는 그 기간이 2주인가 준다 하던데 그 기간 넘긴 다음에 얘기한 거래요. 아 이제 엄마 정당기간도 지났으니까 이제 번복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러고서 얘기하는데 미치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보면 요즘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아랫역에서 한 사람은 저에게도 상담하기를 4년째 결혼하고 사는데 혼인신고를 남편이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아니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해.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애기 안 낳기 싫대 둘 다. 아니 그 남자 저기 애기 안 낳는다를. 그게 뭐예요 결국은.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지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건데 그건 헤어지면 남자가 좋을지 몰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잘 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줬는데 이쪽에다가는 그런 사정도 없는데 혼인신고 덜렁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오히려 한 게 어떻게 내가 볼 때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대학교 2학년이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일단 애만 갖지 말게끔 코치를 놔라. 사람이 좋을 때 좋지만 나쁘면 헤어지게 되면 괜히 애 낳고 나서 완전히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해놓고 해라. 그러니까 안 하고 우리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해서 잘 되는 게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남자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도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엄마가 쓰러졌대요. 쓰러져가지고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따고를 내리때렸대. 그러니까 결혼 혼인신고 다 아니까 그건 문제된 게 아니라 그 1년지 그 대사를 네 혼자 그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엄마가 배신감 때문에 따고를 내리때리고선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래.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엎어진 물인데 그래서 잘 되길 바랄게요로 말았는데 참 학원 강사가 참 별 인생 상담 다 하고 앉아있고 자 어쨌든 우리 몇 살? 31살? 지났네 그러면 자 그 20살짜리도 결혼하는데 빨리 해야지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가족법상 행위도 결혼한 이후에 이런 이유로 우리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이 요식행위인데 방식에 부합해야지만 유효하게 인정해주는데 방식에 어긋나게 되면 등기는 각하사유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한데 시험을 내게 되면 이거내고 들어옵니다. 권리자격 능력 어디까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 등기 의무자 행위능력까지 가져야 할 것이고 둘이 갈 때는 둘 다 공통의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권리자 혼자 갈 때는 의사능력자라 하면은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까지 세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적격이 따라 나오는데 적격이란 것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적격은 먼저 인임면 가능해서 밑에 자연인도 있고 또 하나 법인도 있죠.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등기 신청은 둘 다 허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도 법인만 성립되어 있으면 등기 신청은 다 하는데 내국 법인이건 외국 법인이건 영리 법인이건 비영리 법인이건 법인은 등기 신청은 다 허용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밑에 나오는 법인 아닌 사단이 문제인데,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등기 신청 가능한데, 문제는 명의는 누구 명의고, 그 다음 신청은 누가 하느냐, 요걸 세분하실 것이 아주 공부입니다.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가는 것이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것이 요게 방법이에요. 집을 산 사람은 누가 산 건가요? 법인 아닌 사단. 판 사람도 법인 아닌 사단이 팔았으니까 권리자 의무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되는 것이고,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 나왔는데, 법인 아닌 사단에 등기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와 관리인을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로 본다. 틀린 말이에요. 대표자와 관련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신청인 자격이지,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체가 되므로 요거 세분할 것이 아주 공부해요. 여기서는 시험을 내면 이건 안 내고 이거밖에 안 냅니다. 요거 잘 세분하시고요. 명의는 누구 명의인지, 신청은 누가 하는가, 그걸 세분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등기 신청 인정 여부 문제 되는 경우에서 적격이 없는 것들이 물로 나오는데, 적격 인정하지 않는 것들의 경우는 먼저 첫 번째가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출생 전까지 등기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출생한 후 등기하게 되는데, 태아는 출생한 후 등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판례예요. 그래서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갑의 처하고 자식이 두 명, 네 식구 살고 있다가 국가에서 애가지라고 캠페인을 하죠. 아닌가? 애가지라고 캠페인 하잖아요. 지금 인구 부족하다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의 11%예요 많아요 적어요? 아직 감이 없죠. 11%가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의료보험료 이 수가에서 다 나가는 게 65에서 70%를 쓴대요. 의료보험료 총액을 걷어서 이분들이 쓰는 비용이 이만큼 다 쓴다 그러더라고. 나머지 30% 가지고서 그 밑에 사람이 다 쓴다 그러는데, 의료보험료 내시고 병원에 자주 가세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돈이 없다는 이유가 다 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날수록 한 20%만 내버리면은 의료보험 거의 100% 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사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용을 그 젊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 폭이 커지게 되면 분명히 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하던데, 옛날 같은 경우 평균 나이가 몇 살인가요? 60만 살아도 엄청 사는 거죠. 그래서 옛날 60만 되면 환갑하지 않았는데 크게 소 때려잡고, 지금 환갑한다 그러면 욕 직살나게 먹죠. 아니가 옛날에는 병이 있으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생기면 지병으로 죽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살아요. 50 넘기면 60까지 살면 정말 장수했다 말씀하면서, 그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효도를 받는 것은 내가 키워진 만큼은 효도를 받아라 자식한테. 내가 20년을 키워줘서 20만 원 효도 받고 그 다음 바라지 말라는 게 그분의 얘기인데, 옛날에는 50년 60까지 못 살았으니까 한 20년 키워주고 한 20년 같이 효도 받고 사는 거는 가능했지만, 지금 20년 키워서 내보낸 다음에 60년을 효도 받으려고 그러니 효도를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슬슬 나중에 내가 노후에 준비할 걸 해놓는 게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고, 돈은 죽을 때까지 자식 주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재산은 죽을 때까지 물려주지 말라는 게 그분의 조언이에요. 물려주면 자식 부모가 다 버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내 식구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애가지라고 캠페인 하다 보니까 뱃속에 애기를 하나 가졌습니다. 요 태아예요. 난 여기 강의할 때가 제일 좀 안쓰러운데 미안합니다. 자, 갑이 사망을 해요. 애기 엄마 미안해요. 자, 사망하면 상속이 몇 명 받았어요? 아니, 태아를 상속은 받아요. 네 명이 상속 받아야겠죠. 네 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할 때는 태아를 빼고 3인의 상속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나중에 태아가 뿅 출생했을 경우에 등기할 자격을 갖췄는데, 이때 어떤 등기 해야 됩니까? 여기 대법원 판례예요. 이때는 상속은 4명이 받았죠? 3명 등기 했잖아요. 그럼 다시 요거를 4명으로 상속 등기로 경정 등기한다가 대법원 판례인 거지, 요걸 말소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경정이 됐느냐? 등기한 시점은 이때 등기했지만, 태아가 취득한 시점은 등기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가 아니라.
상속은 이때 받았잖아요. 그럼 네 명이 상속받은 것을 세 명으로 등기했으니까 원시적 고리시가 발생해서 상속 등기를 경정해라가 판례 입장이므로 등기 말소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태아는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는데 출생한 경우는 이미 실행한 상속 등기를 경정 등기한다까지 세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가 태아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민법상 조합이 좀 어렵고 헷갈리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랑 서로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은 굉장히 많은데 농협도 조합이고 수협,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영농조합, 노동조합 많이 있는데 이런 조합들은 대부분 다 법인입니다. 법인을 등기할 수 있지만 이 민법상 조합이 말하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 중에 하나가 조합이에요. 매매계약도 계약이에요. 네, 교환계약도 계약이듯이 민법상 조합도 계약입니다. 조합은 뭐하는 계약이냐? 동업하는 계약을 조합이라고 불러요. 제가 청약할게요. 저 1억 내고 여러분 1억 내고 자본금 2억으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하실래요? 아, 나도 싫어. 빨리 얘기해. 빨리 자. 우리 식당 하실래요? 네, 그럼 둘이 식당하기 동업하기로 합의 맞죠? 이 계약이 조합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 식당 동업하기로 합의 맞지만 뭐 건물 산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없다가 나중에 자본금 2억 가지고 건물을 샀을 경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하고 조합하고 취득을 했는데 뭐 소유자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명 이상이죠. 그 두 명 이상을 다른 말로 공동 소유라고 부르고 우리 형태가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이냐 합유이냐 총유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둘이 맞는 관계가 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이고 기억으로 만난 경우는 합유가 되는 것이고 떼거지로 만나면 총유인데 우리가 만난 관계는 기억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합유다예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하지 못하고 뭘로 등기하실까? 조합원들의 합유로 가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시험지문 나올 당시에 지금은 1번 민법상 조합 이렇게 되는 시기는 지났고 어떻게 나온 게 문제이냐? 2인 이상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지금 보고 나니까 볼만하면 지문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봤다가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두 명 이상이 농장을 공동 운영하겠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죠. 동업하는 거. 동업하는 게 무슨 계약? 합유가 아니라 조합계약. 조합계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소유권이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가야겠죠. 우리가 식당 하려고 건물을 사던 농장 하려고 토지를 사든 둘 다 동업하는 거 아닌가요? 동업하는 경우 둘 다 소유권이 합유이지 공유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금은 친절하게 1번 민법상 조합 주는 경우 지났고 조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동업한단 말이 나오면 다 무슨 뭘로 이해하시라고요? 합유예요. 세 번째 경우 학교 등기할 수가 없는데 학교의 경우는 세 개로 나눠서 공립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나눠서 공립학교는 다 등기 못합니다. 공립학교는 국가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고 공립학교의 경우도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명의 등기는 안 돼요. 사립학교도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지 학교 등기하지 못합니다. 학교는 일체 등기 못하니까 묶어놓고 넘어가시고요. 네 번째가 행정구역상 읍과 면과 동과리 읍, 면, 동이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시, 군, 구까지 등기해야 돼. 읍면, 동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동과리는 또 예외규정이 대법원 판례에서 동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해서 동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예외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둔산동이라는 동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둔산동 주민들이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이 건물을 등기할 수 있다는데 이 둔산동 주민들이 만든 단체 이름이 둔산동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둔산동이란 그 명칭을 가진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왜 광복동이라는 동제도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법인 안에 사단재단은 명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명칭을 우리 단체를 뭘로 정하더라? 명칭을 둔산동으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만든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등기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명은 시험 나올 당시에 친절하게 태아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본 시기 지났고 태아가 등기하면 어떻게 요 뒤를 물어봐요. 계속
이해 갔어요? 민법상조 뭘로 등기하셔야 돼요? 합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합이라 말부터 등기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3번 보니까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조합 찾으셨나요? 네. 등기 못한다고 대법원 공작법인과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공작법인과 결정은 아마 시험에 내릴 확률이 좀 적어요. 대법원에서는 우리 등기를 다루는 부처가 등기과가 있어요. 그럼 등기과 결정일 경우는 반영을 하겠지만 공작법인과 결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험을 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임대주택조합도 등기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등기 못하는 적격으로 이해하시고 다 풀어야 돼요. 조합이 뭐 하는 계약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합은 동업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업하려고 건물이나 토지를 사게 되면 소유권은 뭐라고요? 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해서 따라 붙는 게 공동 신청주의에서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파트인데 공동 신청하게 되면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나옵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 누구인지 분석을 잘 해놓게 되면 이따 소위 편하고 분석 못하게 되면 이따 어려워져요. 이제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있게 되면 이제 권리를 얻은 자는 등기 권리자라고 규정을 했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 피해보는 자는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럼 취득하는 자는 권리자 입장, 잃어버리는 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취득하면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매도인의 입장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뭐 기본 개념이고요. 매매랑 정반대 입장이 환매. 다시 사오겠다. 약정을 맺게 되면 입장이 바뀌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들어가서 전세권이란 권리를 설정을 하게 되면 누가 취득하느냐요. 취득하는 입장은 전세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니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 하는 겁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할 때는 지상권자. 계속 말바깥치기니까 이거 하나 외우고 넘어가시고 또 설정할 때와 반대 입장이죠. 말소할 때.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 입장이 또 뒤집어지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여기 잘 나오기 때문에.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 이게 놀아야 돼 입에서.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권자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응용해서 좀 그릇을 옆에 놓을 부분이고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잘 나오는데 두 개로 설명할 거예요. 이따가도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받은 자가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전 받은 자 권리자가 되겠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 저당권 이전은 계속 말바꿔치기에 저당권자, 임차권 이전, 임차권자. 요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제 공식이다 보니까 요 자꾸 말을 바꿔서 나올 때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 반드시 암기해놔야지만 답이 떨어집니다.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 외우시면 나중에 이따 수업 나갈 때 편히 나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말소 등기할 때하고 또 하나 이전 등기할 때 그 두 개를 위주로 수업을 나가니까 그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공동신청 예외에 단독신청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데 단독신청은 권리자 의무자 둘이 가는 게 원칙이지만 의무자 없이 권리자 혼자 갈 때가 단독입니다. 단독신청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받으면 단독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처음 나온 게 있을 텐데 판결받은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고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까지도 단독신청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판결 조서가 아닌 것들은 단독신청 못하기 때문에 공정, 증서, 공증받은 경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집행,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단독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단독신청은 어디까지만 가능하더라? 판결하고 조서까지예요. 이 판결은 그러면
우리나라 판결을 의미할까? 외국 판결도 포함시킬까? 판결문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판결, 미국 판결문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판결의 경우 내국 판결만 의미할까? 외국 판결도 포함시킬까? 한참 찍어보세요. 우리나라 것만 가능하다. 외국 것도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우리나라 개는 개고 미국 개는 개 아니에요? 다시. 우리나라 것만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국내 판결, 국외 판결 따지질 않습니다. 다 판결 받아오면 다 가능한데 외국 거 받아온 판결일 경우 번역문이 변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기를 받아줍니다. 미국 사람이 이 대전에 하나의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잔금을 다 받고 등기 안 하고 이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가셨구나. 다시 얘기하네. 기분 나빠서. 자, 대전에 하나의 건물의 주인이 미국인이 있는데 이 미국인이 매매계약을 여러 번 하고서 돈 다 받고 등기 안 넘기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지금. 네.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 가서 소송 제기하실래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이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예요. 어디라고요? 피고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고? 대전 원고죠? 피고는 아메리카에 있잖아요. 글로 가는 거예요 제기하러. 걔를 불러면 올까요? 안 오기 때문에 항상 법원은 피고 주소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돈 받을 게 있더라 소송 제기하시더라도 저희 집 주소 관할 법원으로 오는 거지 저를 불러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푸는 거지 우물이 와서 퍼줄까?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받아온 판결이 있죠. 그걸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 판결은 다 가능해요. 그럴 경우 여기서 만난 판결은 그러면 어떤 판결이냐. 원칙은 대법원 판례가 이행 판결만을 의미한다. 판례 입장입니다. 확인 판결은 형성 판결을 단독 신청하지 못하게 되고 이행 판결만을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판결 하나가 규정이 되면서 거기에 또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외 규정은 형성 판결의 판결 하나가 있는데 계속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이행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 형성의 경우도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할 자에게 누구한테 인정할 것이냐예요. 이행 판결을 받은 자는 승소한 사람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도 패소한 사람 등기할 수가 없고 형성은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둘 다 가능해서 이 차이가 발생해서 19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답이에요. 이게 판결은 나오면 두 개 꼭 달고 들어오니까 이행 판결 받은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고 승소한 자만,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합니다. 이행 판결 사례의 경우는 여기서 한번 나오고 안 나올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행 판결 받은 경우의 경우는 요 집에 대해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례를 만드시면 돼요.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 을이 등기 권리자일 경우에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돈 다 받은 매도인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둘이 가면 좋을 등기인데 얘가 돈 받고 등기 안 넘겨줘요. 그럼 돈 받고 등기 안 넘겨주게 되면 우리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대금 지불하고 등기 못 받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승소하겠네요. 그럼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소송을 통해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반대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나서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게 되면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똑똑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는 을은 똑똑하다 바보 같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을을 얘기해봐요. 똑똑해 바보 같아요? 똑똑한 거죠? 아니 저거 왜 날 바보 쳐다보지 말고 집 팔고 대금 받았죠? 그 을에겐 도 이익의 피해예요. 돈도 받았고 등기도 있겠다. 이익인 것 같아요? 피해인 것 같아요? 피해밖에 없어요. 또 팔아먹을까요? 이중매매 유효니까 또 팔아먹게 되면은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 지급 받아요. 형법상 배임자 성립하니까. 또 잔금이 완납된 뒤에 또 팔아먹게 되면 이행불능 책임을 또 물어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을에게 또 물어줘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집을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부과되고, 그죠? 을을 보면 득달같이 올라갈 거고, 득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져가라고서 청구하는 겁니다. 등기 가져가셔 청구권이 등기 인수 청구권에 의해서 의무자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때는 가져가라죠. 그럼 이길까 질까? 질리겠죠. 그럼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요. 그럼 지금의 경우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을 하든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을 하든 등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법률행위 매매가 원인이에요. 매매가 원인인데, 그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둘이 갈 등기인데 혼자 가기는 이유가 보여.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니 혼자 가려고 받은 판결,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행 판결의 경우는 원인이 판결이 아니라 매매입니다. 그럼 매매는 등기해야 주인 바뀌어요? 안 해도 주인 바뀌어요? 등기 해야 주인 바뀌니까 앞서 배울 때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우는데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예요? 매매니까 등기해야 주인 바뀌는 겁니다. 원인이 매매일 경우는 원인 일자 언제가 될까? 매매 계약 일자가 되겠죠. 이렇게 적고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판결문 사항에 매매라고 나오고 날짜가 나오면 적어주면 좋은데, 판결문 사항에 원인도 안 나오고 날짜도 안 나온 경우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물어보기 문제입니다. 원인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는 이때 원인은 확정 판결로 기재하게 되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 게 여기 예외 규정,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행 판결일 경우 원칙은 매매 기약일, 법률행 일자 적는 게 원칙이지만 날짜가 없는 경우 언제 적으시래요? 판결 선고일을 적는다까지 세 분화가 들어오셔야지 문제 풉니다. 여기 이행 판결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럼 지금처럼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등기 신청은 가능해요. 승소한 권리자의 반대말은 해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네가 등기 안 해줘서 소송까지 왔는데 지니까 등기해주겠다,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내용이 될 것이고, 내가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면 몇 년 동안 등기할 자격을 주느냐? 소멸시효기한 10년입니다. 10년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하러 왔어요.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것이냐 각할 것이냐 문제인데, 판결을 받게 되면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해 주기 때문에 실행해 줍니다. 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두 번 나오기를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두 번 나온 지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누구만 등기할 수 있대요? 승소한 자. 반드시 잡아놓으시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림 그린 다음에 한번 따져보는 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형성 판결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만나고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공임을 분할 판결. 공임을 분할 판결을 받게 되면 둘 다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데, 5번 토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소유자 A, B 둘이서 공유입니다. 공유자 1인 B가 A에게 공임을 우리 그만 분할하자고 분할 청구가 들어갔어요. 청구받은 A는 반드시 분할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우리끼리 뭐 하나 둘 셋 있다 그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요. 있다 없다? 있다. 아유, 실력 좋으세요. 야,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민법까지 개정을 해버리는데, 실력이 좋으니까 민법을 개정한다고. 자, 있다 없다? 없다. 없답니다. 이 공유물 분할청구 형성권이에요. 뭐라고요? 형성권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한단 말이 민법 시간에 배운 게 있을 거예요. 형성의 소라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권이니까 거부가 안 되는데 얘가 거부하고 지금 협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성립 안 하게 되면 분할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 A가 피고가 되겠죠. 원고는 분할하자, 피고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는데, 땅이 판결에 나오기를 땅을 두 필지로 나눠서 5와 5일로 나눈 다음에 5번은 A가 가지시고 5일은 B가 가지러 판결에 나와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원고가 이겼죠? 얘는 졌잖아요.
그럼 분할 이제 원고 승소한 원고는 자기 땅 있나요? 네. 등기 신청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A는 비록 졌지만은 소유권 인정되다 보니 등기 신청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인용을 분할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권리자이건 패소한 권리자이건 소유권은 따로따로 인정되므로 등기 신청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문제되는 것이 문제다 보니까 세분하시는데 질문 있습니다. 그럼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뭘 보고 구별하나요? 공인물 분할 판결 이만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행 판결이에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행 판결, 가처분권자가 판결 받은 경우 다 이행 판결이에요. 못 빼고 요거 빼고 요말 나올 때만 형성이에요. 이 말 안 나오면 다 뭘로 푸셔라? 다 이행입니다. 확인 판결은 부동산 쪽에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확인 소송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가족법상 행위에 많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가족법에서 친자 확인 소송 그게 확인 판결이에요. 그건 가족법상 많이 나오고 부동산 쪽 거의 없죠. 드무니까 걸어봐야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만 보고 형성에 남은 전부 다 이행입니다. 여기까지가 판결에 대한 등기를 설명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상속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단독 신청할 때 상속인 여러 명일 경우는 전원이 신청한다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전원 명의 가능한데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는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로 안에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신청할 수는 없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반면에 유증에 의한 등기는 공동입니다. 유증에 의한 등기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하고 수증자가 공동 신청할 등기이므로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은 단독 신청, 유증은 공동 신청 두 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는 이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한 경우 가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이 가능한 케이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둘이 가는 게 원칙인 공동이에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라고 승낙서를 요구했습니다. 협조했나요? 예, 그러면 혼자 갈 수도 있고 가등기약으로 기약서 작성을 했는데 제 가등기 안 해주고 도망만 다니더라. 승낙서 안 끊어줍니다. 그럼 판결을 받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법원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가서 나는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의무자 제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을 하게 되면 혼자 가등기하라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발부가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 약식 명령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 또 배워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조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부동산 분합 기타 표시의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판결, 상속 둘 다 단독이고요. 시효번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칙이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한 원리가 어떤데 사망으로 소멸한 때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지상권 설정 기간을 정할 당시에 지상권은 최장, 최단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는 최단만 나오죠? 최장은 제한이 없네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약을 체결하기를 지상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상권 존속하기로 한다.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지상권자 사망하면 지상권 소멸했네요. 사망했으면 직멸할 서류 가져와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등기 할 때도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배워요. 일요일날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가 나 가등기 안 갖겠습니다. 혼자 말소할 수도 있고 특례 규정이 가등기에 관한 이항개인 이항개인이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항개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바로 가등기예요. 이것도 23의 기출문제니까 이항개인이 말소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가등기밖에 없어요.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된 경우 말소 등기란 말 나오는데 소재 불명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가비란 자가 소유자고 소유권자고 그다음에 이 집에 일선위로 A란 자가 전세권 등기하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전세권 존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17일 8일 17일이죠. 그럼 6월 15일까지로 가정해 보자고. 2015년 6월 15일까지 존속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내 기간이 소멸로 만기가 돼서 소멸했습니다. 소멸해서 이사 가는데 A라는 자가 이제 존속 기간 만기가 돼서 이사 가는데 A 나이가 40대예요. 40대라는 얘기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이 40에 무서운 거. 이사 가는 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이사 갈 때 마누라가 얼른 이사 가는 거 알려주질 않아요. 안 너 알아 따라와 그러고서 이제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기가 막혀 이사 가는 A 입장에서 이사 짐차에 붙어 있더라 떨어져 있더라. 붙어 있어야겠죠? 떨어지면 차 떠나고 나면 뭐가 돼 버리는 거야? 폐기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붙어 있더라. 옛날에 했던 제도가 이사 가는 A를 위해서 편입하신 제도가 집주인 갑 입장에서는 그냥 이사 보내라고 보내고 옛날 전세 계약서 있나요? 계약서하고 전세금 돌려준 반환증서 영수증 있으면 집주인이 혼자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요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가는 세입자 그냥 보내고 말소 비용 받은 다음에 혼자 말소하면 그냥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는데 이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예. 편의를 받았으면 편의만 보면 될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없어진 제도예요. 지금은 인정 안 하는데 2012년부터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전세금이 거의 95%까지 올라와 있죠. 얘가 만약에 3억짜리 집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2억 원을 전세 살고 있습니다. 2억 살고 있는데 전세권은 법정 갱신 인정되는 권리예요.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전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의 정함은 없다. 우리 배웠죠. 근데 기간 만기가 되어서 소멸 안 되고 지금 갱신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예요 지금? 15년 나왔지만 갱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이 상태에서 기간이 만기된 걸로 해가지고서 집주인 요구 가지고서 싹 말소해버려요. 혼자서 싹 말소해버린 다음에 다시 이순위로 B에게 전세를 또 놉니다. 2억에 놓고서 얘는 튀어야지 이제 튀고 B가 이사를 따고 왔더니 등기하자마자 이사를 따고 왔더니만은 이런 된장맞을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 A가 살고 있잖아요. 얘가 하는 말 너 누구야 그러니까 A가 나의 전세권자인데 넌 누구야 나의 새로운 세입자인데 내가 세입자 뭔 소리야 그러다 둘이 다툼 생기겠죠. 누가 하나 분명히 다쳐요. 누가 다칠까? A가 다칠까 B가 다칠까? B가 다칩니다. 말소가 잘못됐잖아요. 회복하게 되면 얘가 죽어버려요. 그럼 지금 이 3억짜리 집을 얼마 챙겼어요? 4억 챙겼잖아요.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터져가지고서 이제는 집주인 혼자 이렇게 말소할 수는 없다라고서 이제 제한을 걸어버리고 모르고 만약에 A가 이등기 말소 안 하고 그냥 이사 갔을 경우에 이때는 갑 입장에서 해야 될 조치는 이제 이게 인정 안 되니까 A를 찾아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공시초고가 들어가요. 공시초고라는 것은 일간신문 또는 법원 게시판에 3개월 이상 알려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도 있겠죠. 신문 보고 날 찾네. 돌아오면 같이 말소할 수도 있겠지만 요 기간에 경고하도록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요 기간 경고한 다음에 A의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제권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이 들어와야지만 혼자 말소할 때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소재가 불명된 경우, 만약에 말소 안 하고 그냥 이사가 버린 경우는 일단 찾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을 통해서 공시 최고와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최고와 그 다음에 제권 판결을 받아야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 겁니다. 이제 지금은 계약서하고 영수증과 단독 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한번 나왔던 건 2013년도인가 출제하기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제도 인정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처분 이후 말소는 요거는 놔두세요. 지금 못 따라오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드릴 테니까 놔두시고 이제 제3자 등기로 갑니다. 이 단독신청이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 이거 잡아놓으셔야 돼요.
참 잘 내니까. 그 다음에 제3자 등기에서 포괄 승계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이제 상속 등기랑 비교해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상속이란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물려받는 게 상속 등기란 말 쓰는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A하고 둘이서 아버지랑 아들이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죠.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이 등기를 상속 등기라고 부르는데, 상속 등기 신청할 때에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원인부터 봐야 돼요.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되겠죠.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란 얘기는 의무자가 등기할 때 없으니까 등기표 정보 내야 될까요? 인감 내야 될까요? 다 안 내, 아무것도. 둘 다 등기 의무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으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일반적인 상속이란 말 쓰는 것이고, 이제 지금 나온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한 네 번 더 써먹어요. 포괄 승계인 다른 말로 상속인 등기란 말 사용을 하는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6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6월 30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명이 15일 날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로 사망했을 때 매매계약 효과가 그대로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요. 그대로 살아있겠죠. 등기를 넘겨준 의무가 갑의 상속인 A에게 발생하는데, 이제 대금을 상속인이 받아야 할 것이고 등기도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상속등기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빠른가가 우선이에요. 사망한 날짜 며칠인가요? 15일. 이 날짜 기준으로 매매가 빨랐어요? 사망이 빨랐어요? 매매가 빨랐죠? 그럼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대법원 판례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등기 신청 여기 사례에서 원인이 뭘까 그러면 법률행위 매매가 되겠죠? 등기 신청은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할 등기예요. 공동 신청할 등기라는 얘기는 원칙은 갑하고 을이 갈 등기인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A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상속인이죠? 다른 말로 포괄승계 요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문제 생기는 것은 등기부상은 누가 나오고, 등기부상은 상속인 비상속인, 등기부상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상속등기하지 않고 넘긴다 그랬잖아요. 지금 등기부상은 누가 나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상속인이 했죠. 그럼 서로 다르단 얘기예요. 등기를 각하해라 실행해라. 원칙은 각하가 원칙이에요. 다음 요번 1월 배울 텐데, 등기부상 의무자랑 신청자 의무자 다른 경우 등기할 수 없다고 원칙이지만 요 경우만 등기 실행을 해줘요. 요게 예외규정이어서 실행의 차이점이고. 그럼 공동이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죠. 그럼 등기표 정보 내야겠네요. 정보 누구 거 내야 될까? 상속인 거 비상속인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하지 않고 넘겼으니까 등기필 정보 누구 거 있어요? 아버지 거. 그럼 피상속인 거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인감은 누구 거 내야 될까? 아버지 거 아들 거? 예? 당연히 아들 거 떼어야겠죠? 아버지 거 떼우라고 하면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매도용 인감은 본인밖에 안 떼어줘요. 그럼 산소가 아버지 잠깐 나왔다 인감 떼야 되는데, 아들이 떼는 거예요 인감은. 왜? 신청을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잖아요. 신청서에 아들 이름 쓰고 아들 도장 찍었으니까 아들 인감을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일단 상속의 등기인데, 여기서 논점이 생기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매매가 빨랐어요? 사망이 빨랐어요? 매매가 빨랐죠?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요. 이제 뒤에 가면 뭐로 배우느냐, 유증으로 나와요. 이제 또 뒤에 가면은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도 유증이 빠르잖아요. 그럼 상속등기할 필요 없다요. 또 뒤에 가면 또 가등기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가등기하고 사망한 경우 또 뭐가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면 상속등기할 필요
없다 계속 응용하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문제의 기준이 되는 건 이게 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뭐 이거 뭐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 보게 되면 포괄 승계 등기는 박스에서 원인이 뭐다? 법률행위 매매예요. 법률행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은 일반 원칙에 따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하다 보니까 사망한 자의 상속인과 타방 당사자가 둘이 갈 것 공동의 뜻이고 등기표 정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누구 거 내야 돼요? 상속인과 제출하실 것. 그 다음에 원인이 매매다 보니까 낼서를 다 내야 됩니다. 농지를 거래한 경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허가지를 허가증 다 가져와야 돼요. 원인은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실행은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상대방에게 직접 등기를 하더라. 다른 말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 이해 갔어요? 이제 그거 보시고 그게 뭔 말인가는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법은.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인데 대위 신청은 채권이나 대위권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대위권은 채권이나 대위권이라는 얘기는 채무자가 집을 샀지만 등기를 채무자가 안 할 경우에 채권자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데 앞서 배울 때 중간 생략 등기에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고 배웠고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하실 것 기억나세요? 똑같은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인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등기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있는데 대금을 다 지불하고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게 있는데 요 등기가 지금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오느냐? 등기 안 하고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 을의 채권자 병이 있더라. 병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을을 대위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배우고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하라. 이게 채권의 대위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얘가 채권자일 경우 얘가 누가 될까? 다른 말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할 등기 어떤 등기 할 게 있었어요? 이전 등기 할 게 있잖아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병이 을을 대위하는 걸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집은 누가 샀어요? 말로 이제 채무자가 샀죠.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했으니까 그대로 가서 붙이면 돼. 신청은 누가 하고 채권자가 해서 그럼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니까 등기 실행은 당연히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갖출 요건이 첫 번째 경우는 채권자 대위 신청하려면은 이제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경우는 채무자를 대위 신청할 당시 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네? 이익 불이익. 이익되는 것만 대위신청하는 거지 불이익은 대위신청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를 통해 이익이란 얘기는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그럼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는 대위신청할 수 있겠지만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는 대위신청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가능해요. 말 바꾼 게 이렇게. 그러면은 을의 채권자가 지금 누구예요? 병이죠? 얘는 누구의 채권자? 권리자의 채권자, 의무자의 채권자? 권리자의 채권자예요. 그럼 갑은 등기 의무자죠. 갑은 칠판에서 갑도 채권자 있을 수 있겠네. 갑의 채권자 A란 자가 있더라. 얘는 누구의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은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 갑은 의무자잖아요. 그럼 갑으로부터 을에게 넘기는 등기를 얘가 대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는 도움되는 거니까 해줄 수 있다 할지언정 뺏기는 거는 피해보는 건 대위 신청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권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넘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자의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책에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채권의 경우는 묻지 않고 다 가능한 불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존재하더라. 채권자의 또 채권자가 있을 경우 이 채권자가 또다시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도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을의 채권자 병이 있나요? 병에 다시 정의란 채권자가 있더라. 그럼 이 채권자도 대위에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주택을 가, 물, 병, 정, 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정의, 을, 저, 정의, 을을 대위에 대위할 수도 있다. 이것도 심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채권자 채권 대위 신청도 가능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채권자 갈 등기 예를 들어서 가압날로 마음먹은 게 있는데 채무자 갈 등기 이전 등기죠. 가압류 등기하고 채권자 채무자 갈 등기 이전 등기 두 개를 동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게 대법원 예규상 결정이에요.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해준다. 예규인데 왜냐? 이 두 개 등기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등기예요. 이전 등기 끝나고 돈을 갚았대요. 그럼 가압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별개 등기다 보니 두 개를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와도 문제될 것은 없다가 대부분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건이 요걸로 지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집은 누가 샀어요? 자꾸 떠들어요. 집은 누가 사고? 채무자가 사고 신청은 채권자가 있죠. 집산자와 등기 신청한 사람이 같아요. 다른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안 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대신에 등기 끝났습니다. 완료 통지서를 대신 주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뒤에 아마 또 써먹을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통지서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교부 끝나는 거지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채권에 대해 권인데 한번 살짝 읽어나 보자고요. 의보게 되면 채권에 대해 권의 경우는 주춰놓은 것이 채권자는 103페이지 하단부에 까만 고딕체 글씨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누구 이름이고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입니다. 그 다음에 대위 등기 신청에서 채무자 유리한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더라요. 그러다 보면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는 신청할 등기 만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예외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거만 가능하다 해서 의무자 등기 대위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권에 대위해서 채권자의 채권자도 또다시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대위원인 다 적어야 돼요. 다 적게 될 것이며 대위원인 증서라는 것은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채권은 묻지 않으니까 다 가능하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10번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 등기와 같이 동시 신청해야지 받아주느냐 동시할 필요가 없느냐 동시 신청하지 안터의 등기 실행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뒷번에 중요한 얘기인데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그러면 등기필 정보 누구 줘야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 누구 줘야 돼요? 작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와야죠. 작성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만 각각 교부가 되지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요거 다음 주에 또 배워요. 다음 주에 지금까지 떠드는 내용을 쫙 압축해서 또다시 한번 떠들기 때문에 정보 작성하고 안 하고를 잘 세분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의 경우는 강문화를 설명드릴 테니까 따로 여기서 보실 필요 없고 이제 대리 등기 볼게요. 대리는 임의 대리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리권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가능해요. 민법 공부할 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대리가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무사와 변호사가 아닌 한 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대리는 다 가능하지만 전자신청할 때 대리만큼만은 변호사하고 법무사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주의할 점이고요. 또 자기계약 쌍방들이 가능하더라. 자기계약 자기가 누굴까? 본인일까? 대리일까? 자기란 사람은? 대리죠 대리. 현명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 대리잖아요. 오케이? 그럼 자기 이야기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집을 팔라고 대리권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집을 얼마에 팔을까? 금액 결정을 누가 할까? 본인이 할까? 대리가 할까? 예? 집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 팔라고 저에게. 그럼 제가 매도권 있는 대리죠?
그럼 여러분 집을 얼마에 팔을까 결정을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할까요? 대리가 할까요? 예? 대리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게 되면 사자가 돼버려요. 뭐라고요? 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름꾼. 신부름꾼 유명한 사자 있죠? 좀 있으면 텔레비 나올 텐데 이제 남량 특집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전술의 고향 까만 도포 있고 까만 가스고 얼굴 하얗게 칠하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빨갛게 까 입술도 까맣다 하자. 저승사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남량 특집에서 안 보셨어요? 저승사자 딱 나오죠? 밤에 갑자기 드라이에서 딱 풀려드리면 나타나가지고서 일어나시게 가실 때가 됐네 그러고서 갈 길이 뭐니 얼른 가시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저승사자가 지 마음대로 잡아가요? 염라대니 잡아오라고 잡아온 사람 시켜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게 되면 사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결정을 데려가면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데려갔는데 잘못 데려갔어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염라대왕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오셨어? 그러죠. 오실 분이 아니 오셨네. 그래가지고서 빨리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시 바꿔오지 않나? 어쨌든 간에 그 염라대왕의 염라대왕 신문꾼이 누구더라? 저승사자. 아이 참 이런 말 참 오랜만에 했네. 옛날에 옛날에 참 대리랑 사자랑 구별시키려고 참 많이 떠들었었는데 참 오랜만에 했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에 팔고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 금액 결정은 대리가 하는 겁니다. 그 집을 내가 사겠대요. 그럼 비싸게 살까 싸게 살까? 그럼 본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자기 계약하지 말아라 이 뜻이 된 거예요. 자기 계약 쌍방들이 금지 규정이지만 본인이 허락을 했다거나 채무에 이행했으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 붙일 것이 그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매도인은 매도인의 입장은 채 그것도 아직 분석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항상 채무자예요. 돈 받는 건 채권이죠. 등기 넘길 의무는 물권이잖아요. 어떤 게 우선해요? 물권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의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그 집이 원인 모를 이유로 소실되었다 그 위험부담 누가 부담하실 것? 채무자 누군지 나를 부담시킬 거 아니에요. 냅다 채무자만 넣었어요. 다 옐로우문필.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집하는 그 불타버린 위험 고스란히 누가 부담해라. 매도인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 이유는 등기 넘기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 넘기는 것은 채무의 이행이에요. 왜 갑자기 매도인이 채무자가 됐죠. 왜 채무자가 됐어요? 등기 넘기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 넘기는 건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124조 자기 계약 쌍방들의 금지 규정이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에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등기 넘기는 게 채무 이행이니까 가능하다고 판례 입장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냥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존속시기 언제까지 대리권이 있어야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판례 입장에서는 등기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등기 신청 종료할 때까지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을 받을 때까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땡땡 쳐두시고 밑에다가 전자신청은 저장할 때까지 언제요? 맨 밑에 신청서 받았을 때로 나와있죠? 땡땡 쳐두시고 전자신청은 저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신청 끝날 때까지 되는 거지 등기 완료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무권들이 대리권이 없는 자 등기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대리권이 없는 자 등기 신청했을 경우에 일단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본인의 추인이 있다거나 그 등기가 실체 관계가 부합할 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또 왜 유효일까? 왜 유효일까? 두 개가 아니니까 뭐하고 뭐 자꾸 나와야죠.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지 않으니까 무권들이 등기를 할지라도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잠시 쉬신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보도록 하죠.